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8명이 증가한 총 26,305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46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2명으로 21.6%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31.1%인 46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19.6%인 29명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77명으로 전주 172명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의 확진자는 일평균 34명으로 전주 33명과 유사하였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54명으로 전주 40명 대비 14명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일평균 33명으로 전주 41명 대비 8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6%로 82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63개를 사용 중입니다. 현재 가동률은 30.9%입니다. 도내 총 7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15일 18시 기준 783명 입소해 있고, 68.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356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3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예방접종자 수는 3,383명이 증가한 총 13만 984명으로 접종 대상자 17만 2,454명 대비 76.0%입니다. 동기간 전국 평균 75.8%를 다소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세부적으로 요양병원에서 39,991명, 노인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에서 22,382명,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6,055명, 코로나 치료 전담병원 6,106명, 정신의료기관과 고위험의료기관 56,450명입니다. 도내 요양시설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용인시 소재 요양원에서 지난 1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5일까지 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1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노인 요양시설과 주간 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직원 22명 중에서 2명, 그리고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 어르신 17명 중 9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요양시설 입소자 9명은 다행히 전원 음성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2층과 3층의 직원과 입소자 총 48명에 대해 검사가 완료되었고, 직원 3명, 입소자 7명 등 10명은 코호트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38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로 분산하였습니다. 외국인 대상 진단 검사 현황 및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15만 9,740명이었으며, 현재까지 149명이 양성 결과를 판정받았습니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지난 2월 16일 이후 약 4주의 기간 동안에 도내에서
총 18만 1,744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32명으로 약 0.4%의 양성률을 보입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가구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포함된 유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공장에서 근무하기로 된 예정자였던 기린 국적자 한 분이 공장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장 노출자 등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16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5명입니다. 또한 확진자 중에는 기숙사 사용 직원이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체 확진자 중 8.2%가 외국인이었지만, 2월에는 18.4%로 상승했고, 3월은 16일 0시 기준 보름 동안 21.3% 확진자가 외국인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물류센터 등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감염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진단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검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민족이나 국적을 가려가며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서 감염자가 많다는 사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공간에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들이 보편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많다는 것이 이 현상의 본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사업장 방역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사업장 방역 수칙은 대체로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것들이 많고, 그동안 우리 사회 관심도 상대적으로는 적었습니다. 감염 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영역이었던 만큼 먼저 살피고 개선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송구한 마음입니다. 돈을 시군과 함께 사업장 방역 상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중입니다. 사업장 대상 방역 점검 결과 구내 식당에 가림막이 미설치되어 있다거나, 작업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다거나, 기숙사의 좁은 침대 간격 등이 미흡한 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바꾸기 어려운 한계들도 존재합니다. 도는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은 무엇일지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과도 소통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불길을 진화하는 것이 급함으로 행정명령 같은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에 작업장뿐 아니라 휴게 시간에 식당이나 일과 후에 기숙사 같은 모든 공간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경험하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 감추고 싶었던 영역을 하나하나 들추어냅니다. 좋은 노동 환경이 곧 좋은 방역 환경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는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일구어 가겠습니다. 금일 오전 중대본과 함께 논의하면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 중심의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계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시 점검 같은 수단도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진단 검사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는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된 경우에만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선제적 주기 검사 방법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방법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단,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이런 방역 전략은 효과뿐 아니라 효율도 잘 살펴야 합니다. 정책적인 필요성과 가용 자원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가면서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의 두 번째 줄기는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보건소를 지원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의 지원과 협업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는 시군 보건소에서 임상 명리사 등 검체 채취 인력 및 행정 지원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역량 확대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 등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더불어 지난 8일엔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역시 보건소 대응 역량의 소진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특별 대책이라고 했지만 달리 보면 기본 대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특별한 무엇이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방역의 기본 원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결국 현장에 스며들고 시민들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투명한 위험 소통이 핵심입니다. 도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4차 유행을 막는 일에 한발 앞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